안녕하세요. 진짜 공부한 사람을 보는 이박사 중국어 채널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ACCA 회화 및 듣기 시험을 대비한 학습, 중국어는 常用的 固定 格式,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고정격식 제11강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고정격식 배워서 써먹기 바랍니다. 수업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되도록 큰 모니터 화면으로 보세요. 핸드폰을 보시면은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PC나 큰 모니터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합시다. 자, 시작합니다. 자, 31번째 고정격시 칸什么什么得了. 이 칸이 보단 말 말고도 어디에 달렸다 이런 뜻이세요. 근데 칸什么得了 해가지고 누구에게 달렸다, 어디에 달려있다 라고 할 때 칸什么什么得了입니다. 자, 중국말 보면은 把做好某事的希望寄托在某人身上. 어떤 일을 잘할 희망을 누군가에게 걸다 그런 뜻이에요. 보통 드라마에서 이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这回看你的了这回这次这回看你的了. 이번에는 너에게 맡기겠어. 이번에는 너만 믿을게. 야, 요 말 기억하세요. 이번에 너한테 맡기겠다, 너한테 달렸다, 너만 믿을게 라고 할 때 정말로 这回看你的了这回看你的了. 요거 한 단어로 생각하세요. 看你的了. 너에게 맡기겠다, 너에게 달렸다, 이번 일은 너가 하기에 달렸다 그런 뜻입니다. 자, 看什么得了. 자, 대표문 한번 볼까요? 小王待会儿谈判就看你的了小王待会儿谈判就看你的了看你的了. 이 그냥 한 단어예요. 小王啊, 小王씨, 待会儿. 자, 밑에 단어 보세요. 待会儿 하면 잠시 후에, 이따가. 또 이 따위를 우리가 파따이 따이 요 이 따위를 쓰기도 합니다. 뜻은 똑같아요. 따이홀 발음도 같고 잠시 후에 따이홀 따이홀 이 말은 많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리고 단판이라고 할 때 글자 그대로는 단판하다, 단판인데 때에 따라서는 회담, 교섭, 협상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샤왕 잠시 후에 협상은 너만 믿어, 너에게 달렸어 라고 하는 말. 자, 대표문 외웁시다. 따라합니다. 샤왕 待会儿 谈判就看你的了. 다시 샤왕 待会儿 谈判就看你的了就看你的了. 너에게 달렸다, 너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 너만 믿는다. 자, 다시 한번 외웁시다. 대표문 꼭 외우세요. 샤왕 待会儿 谈判就看你的了 待会儿 谈判就看你的了. 너에게 달렸다, 너에게 맡기겠다, 너만 믿는다. 정말로 看你的了 看你的了. 아시죠? 看什么什么得了. 보통 看 사람이 되죠. 看谁得了. 누구에게 달렸다. 자, 다른 예문 봅시다. 자, 예문 첫 번째 거. 你朋友的死活就看你的决定了.
你朋友的死活就看你的决定了。너친구의사활은우리한국어는사활이라고그러죠중국어는똑같네요死活사활내친구의사활은看你的决定了너의결정에달려있다네친구가죽고사는것은너의결정에달려있다그런뜻이에요 똑같네요사활死活你朋友的死活就看你的决定了자따라하세요你朋友的死活就看你的决定了看你的决定了당신의결정에달려있다看你的决定了看你的了看你的决定了자이렇게쓴다는거그고정격식입니다네친구가죽고사는것은너의결정에달려있어다시한번읽어볼까요네朋友的死活就看你的决定了你朋友的死活就看你的决定了看你的决定了자두번째는해화로 AB로 봅시다해화 A가我认识好多大学生我帮你找一个辅导吧나는많은대학생을알고있다사람을안다할때는知道是만들죠认识중국사람들很多대신에好多를더좋아하대요같은말입니다나는많은여러명의많은대학생을알고있다오빵이이말오빵이동사내가당신을도와서뭐뭐한다내가뭐뭐해줄게오빵이找一个辅导辅导吧내가대신辅导과외선생을찾아줄게중국사람이말참많았어요我뭐뭐해준다할때는我帮你동사그걸로뭐뭐해달라할때는你帮我找입니다你帮我找하면은나대신에좀찾아줘내가찾아줄게는我帮你找고이帮이란말참많았어요내가대신너대신과외선생한명을찾아줄게그밑에보면후다오죠후다오동사로는지도하다명사로는후다오하면과외선생과외선생을후다오합니다후다오老师중국에서는학원을후다오반이에요후다오반지도하는그럼대만에서는학원을부시반에부시보습학원이라고그러죠부시반근데중국가니까부다오반 뭔가를도와서가르쳐주는것그래서내가대신과외선생찾아줄게요이말을我帮你找一个辅导吧我帮你找一个辅导吧그러니까 B 가那就看你的了那就看你的了看得了그럼너만믿을게자 A 한번읽어봅시다내가많은대학생을알고있으니까내가대신과외선생을한명찾아줄게요자중국말로따라하세요我认识好多大学生我帮你找一个辅导吧我帮你找一个辅导吧 B 가那就看你的了那就看你的了그럼당신만믿을게그럼너만믿을게看你的了아시겠죠어디에달려있다믿는다看你的了한단어를기억하세요너만믿을게나就看你的了그럼당신만믿을게요자아시겠죠看什么的了누구누구에달려있다자下面
자, 당장 봅시다. 32번 이 표현 듣기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이게 듣기 문제 많이 나오는데 중국식 표현인데 외국 사람들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 형식은 칸바 A, B, 더 해서 A는 보통 사람입니다. 제 2인칭이나 3인칭. B가 중요한데 B는 형용사나 심리동사 가운데 그래서 칸바 A, B, 더는 A가 B 한 것 좀 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 설명해놨죠.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감정이 지나치게 밖으로 드러난다고 느끼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오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기 중요합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오버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저러지? 긍정 부정 다 씁니다. 자, 이거는 A는 사람이니까 B 보세요. B 형용사나 심리동사 온다 했죠. 그게 B에 해당한 동사들 보세요. 심리동사 보세요. 형용사나 심리동사 치, 쿤, 지 굉장히 많이 와요. 메이, 레이, 망, 찬. 찬은 뭔가 개그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러 뭐 기뻐하다, 샤 놀라다, 반 더이 가오싱 긴장 감동 기동 미래건 심동사네요. 자, 요런 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대표님 외우시면 됩니다. 칸바니 가오싱다 칸바니 가오싱다 저 기뻐하는 거 좀 봐.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너무 기뻐하네. 너무 기뻐한다. 저 기뻐하는 거 좀 봐. 자, 중국 옷은 좀 특이하죠. 칸바니 가오싱다 어떤 상황이 당신을 기쁘게 한다. 그런 뜻입니까? 기뻐하는 거 좀 봐. 자, 중국말로 칸바니 가오싱다 듣기 문제 종종 놓음이 되고 꼭 기억하세요. 부피 너무 가오싱 그런 뜻이에요. 뭐 저렇게까지 기뻐할 필요 없는데 기뻐하는 게 좀 봐 그런 뜻이에요. 밑에 있죠. 굳이 저렇게까지 오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칸바니 가오싱다 칸바니 가오싱다 기뻐하는 게 좀 봐. 뭘 저렇게 기뻐하지? 아시겠죠? 자, 이거세요. 저 기뻐하는 저 모습을 봐. 너무 기뻐하잖아. 너무 기뻐하네. 칸바니 가오싱다 칸바니 가오싱다 이건 여러 개 보겠습니다. A가 B 하는 것 좀 저거 한번 봐라. 응? 너무 좋아한다. 너무 기뻐한다. 자, 다른 거 볼게요. 아무튼 기뻐하는 좀 봐. 칸바니 가오싱다 일단 외우시고 자, 다른 거 봅시다. 자, 칸바니 메이다. 칸바니 메이다. 얼마나 예쁜지 좀 봐. 너무 예쁘다. 이런 뜻도 되네요. 그 다음에 메이가 또 저 잘난 척 좀 봐. 이런 뜻도 됩니다. 메이가 또 잘난 척도 있어요. 중국에서. 칸바니 메이다 하면은 얼마나 예쁜지 좀 봐. 또 있고 저 잘난 척 좀 봐. 못 봐주겠네? 그런 뜻도 있어요. 자, 우선 얼마나 예쁜지 좀 봅시다. 穿了身 신이프 칸바니메이다 穿了身 身은 양사입니다. 위아래 옷을 동칭해서 가리키는 양사예요. 저 새 옷을 입으니까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예쁜지 좀 봐라. 穿了身 신이프 칸바니메이다 새 옷 입으니까 너무 예쁘네. 응? 그런 뜻이에요. 칸바니 메이다. 자, 요 칸바니 메이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좀 봐라. 얼마나 예쁘냐. 너무너무 예쁘다. 그런 뜻도 되고 이분같이 부조스 가오르 띠이마
看把它美的不就是妈咪的办的법이에요? 그냥 반에서 1등 한 것 뿐이잖아. 뭘 저렇게 잘난 체하지? 저 잘난 체하는 것 좀 봐. 그런 뜻이에요. 2번 기억하세요. 부지우스만은 반응법입니다. 그냥 반에서 1등 한 것밖에 없잖아. 그런데 말이야. 한 바다 메이다. 저 잘난 체하는 것 좀 봐봐. 응? 여대 칸부관 정말 못 봐주겠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칸바니 메이드는 첫 번째는 너무너무 예쁘다. 얼마나 예쁜지 좀 봐도 되고 저 잘난 체하는 좀 봐. 대신 여기서는 이번은 칸바다 메이드 그죠? 바니 바타 저 잘난 체하는 좀 봐요 할 때는 칸바니 看把它美的不就是考了第一嘛看把它美的 1등 한 거 갖고 뭘 저렇게 잘난 척 그래? 그 다음 看把你骄傲的看把你骄傲的 저 자랑하는 거 骄傲 이것도 자랑한다 그래 骄傲 뜻이 두 가지죠 看把你骄傲的저 자랑한 좀 봐도 되고 저 교만한 거 좀 봐. 자오 뜻이 두 개입니다. 앞에 상황이 있어야 돼요. 你是我的骄傲 하면은 너는 나의 자랑이야. 이것도 되고 不要那么骄傲 하면은 너무 오만하지 마라. 뜻이 또 됩니다. 그럼 4번 看把你累的 당신 피곤한 거 좀 봐. 看把你累的 당신 너무 피곤하게 만들었네요. 피곤한 것 좀 봐. 자, 이런 게 듣기 문제에 나와요. 해화를 보면 확실합니다. 해화 보고 5번. A가 我这次考试得了100分。我这次考试得了100分。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 그러니까 B가 뭔가 아니 꼽던 듯이 看把你得意的 저 得意洋洋한 것 좀 봐. 자 이런 겁니다. 看 인칭대명사 형용사 심리동사 그런 거예요. 저 得意洋洋한 것 좀 봐. 부정적인 뜻이 그죠? 看把你 得意的 특이하게 뒤에 得가 나와요 그죠? 어딜 득자가 자 다시 정리하면 1번 看把你美的 얼마나 예쁜지 좀 봐요 그 다음에 저 잘난 체하는 좀 봐 3번 저 교만한 것 좀 봐. 해볼게요. 칸바니 짜오다. 저 피곤해하는 것 좀 봐. 칸바니 레이다. 저 득이양양한 것 좀 봐. 칸바니 더이다. 이건 사실 반응법이죠. 사실은 그죠? 진짜 보란 뜻이 아니고 칸무관 못 봐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전부 다. 아시겠죠? 자 중국어의 듣기 문제 자주 나오는 권위계십니다. 칸바 인칭대명사 형용사 더 칸바니 가오싱다 저 기뻐하는 거 좀 봐 꼭 기억하세요. 칸바니 가오싱다 구어체입니다. 구어체 자 下面 이 표현도 많이 쓰던데 칸자이 什么什么 份上 누구누구의 체면을 봐서 누구누구의 정을 봐서 그런 뜻이에요. 看在什么什么的 份上 자, 중국말 해볼까요? 希望对方考虑
双方之间的某种情分，상대방이서로간에어떤정어떤정분을좀생각해주길바란다그런뜻이에요看在谁的份上누구누구의정을봐서 혹은이게보통또용이请求别人或不情愿的帮助别人时자보세요이는주로남에게请求남에게부탁하거나혹은不情愿的이말이억지로혹은내키지않는데시큰둥하게억지로남을도와줄때많이사용한다자예문보면입니다 看在谁的份上이말누구누구의누구누구를좀생각해서누구누구의정을봐서자대표님한번볼까요看在老朋友的份上我这次就饶了你看在老朋友的份上오랜친구의정을봐서내가이번에는就饶了你너를용서하겠다믿어보세요단어日奥饶입니다권세름이에요饶하면은용서하다보통老树老树요게용서하다처별을매니지다그뜻이그줄여서하나만라오해도용서하다됩니다 자이대표님요것도아주좋아요오랜친구의정을봐서나이번에는당신을용서하겠다자조금길지만외우세요외국사람들중국말할때이런표현을쓰면은굉장히유창해보입니다중국사람같아요看在老朋看在老朋老朋友的份上，你们看在老朋友的份上，我这次就饶了你。饶한테해를마세요我这次就饶了你。看在老朋友的份上，오랜친구老朋友의정을봤어기억하세요말다시한번읽어봅시다대표님꼭외우십니다외우세요오랜친구의정을봐서내가이번에는너를용서하겠다정말로看在老朋友다시看在老朋友的份上我这次就饶了你我这次就饶了你자용서하다饶恕饶了我吧드라마에서자주나오는데饶了我吧저를용서해주세요자看在谁的份上입니다 자다른게한번볼까요 자조금긴데이젠都是我做的不好이전에모두제가잘하지못했다제가잘못했다이젠都是我做的不好그런데看在多年邻居的份上看在多年邻居的份上오랜이웃간의정을봤으라도看在多年邻居的份上오랜이웃간의정을봤으라도你就别往心里去别往心里去이앞에서배웠죠마음에담아두지마라이전에는모두내가잘하지못했다하지만오랜이웃간의정을봤으라도마음에담아두지마세요자정말로달아세요이젠都是我做的不好다시이젠都是我做的不好오랜친구간의정을봤으라도看在多年邻居的份上看在多年邻居的份上你就别往心里去你就别往心里去마음에담아두지마세요 오랜이웃간의정을봤으라도정말로看在多年邻居的份上아시죠원래상은약하게합니다그죠예좋은부위는아니좋은부위는한우병이좀사성해놨는데또같은겁니다我是看在老同学的份上才帮他这个忙的나는看在老同学的份上也동창의정을봐서비로소
빵 타 저 빵 말이죠. 빵 타 저거만 그를 돕는 거야. 야오부 야오부라도 화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으면 워자이 부관나 나야말로 부관나 신경 안 써. 나는 옛 동창을 졌을 러 통신의 정을 봐서 그를 돕는 거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나는 상관도 하지 않았을 거야. 그 뜻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我是看在老同学的份上才帮他这个忙的. 여기서 帮他这个忙的 그의 이런 일을 돕는다. 帮忙 분리가 되죠. 이합 동사입니다. 帮他这个忙的. 要不我才不管呢. 대화할 때 중간중간 要不 要不 씁니다. 要不然的话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으면 네, 要不 자, 아시죠? 看在多年邻居的份上看在老同学的份上 누구누구의 정을 봤으라도 그런 뜻입니다. 자, 이때까지 한 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아니, 듣기와 세동 연습합시다. 잘 듣고 따라 읽으세요. 小王待会儿谈判就看你的了小王待会儿谈判就看你的了你朋友的死活就看你的决定了你朋友的死活就看你的决定了那就看你的了那就看你的了看把你高兴的看把你高兴的不就是考了个第一嘛看把他美的不就是考了个第一嘛看把他美的 자, 스탑 해놓고 다시 1번 문장 3번 이상 읽으세요. 小王, 待会儿, 谈判就看你的了. 여러분 읽으셔야지 말할 때 나就看你的了 이런 말 나옵니다. 3번같이 나就看你的了 그러면 너만 믿을게. 아주 좋은 표현들이에요 이거. 5번 맨 그대로 看把他美的 저 잘난 사람 좀 봐. 못 봐주겠어. 看把他美的 자, 이런 표현들 조금 어렵지만은 대화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看把你骄傲的看把你得意的看把你得意的看在老朋友的份上我这次就饶了你看在老朋友的份上我这次就饶了你以前都是我做的不好看在多年邻居的份上你就别往心里去了以前都是我做的不好 看在多年邻居的份上，你就别往心里去了。我是看在老同学的份上才帮他这个忙的，要不我才不管呢。我是看在老同学的份上才帮他这个忙的，要不我才不管呢。 자, 스탑에 놓고 8번 같은 거 이런 거 유어서 써먹으세요. 看在老朋友的份上，我这次就饶了你。 내 친구 정을 봐서 이번엔 널 용서하겠다. 看在老朋友的份上 我这次就饶了你 아주 좋은 표현들입니다. 자, 반드시 한 문장을 세 문장 읽고 넘어가세요. 외우는 낭독 연습입니다. 연습이 퍼펙트를 만들죠. 자, 마지막으로 총복습 한번 해볼까요? 총복습 1번 해보세요. 샤왕, 잠시 후에 협상은 너만 믿어. 해보세요. 샤왕, 잠시 후에 협상은 너만 믿을게. 방금 열심히 따라 하신 분들 기억납니다. 머리가 기억나는 게 아니고 입이 기억난다. 자, 하셨나요? 확인합시다. 샤왕, 待会儿, 谈判就看你的了. 이렇게 했죠. 잠시 후란 말, 待会儿, 待会儿 이 말 꼭 기억하세요. 待会儿 谈判就看你的了, 잠시 후에 있을 담판, 협상은 就看你的了. 너에게 달렸다, 너만 믿는다. 자, 2번, 기뻐하는 게 좀 봐.
저 제 기뻐하는 거 좀 봐. 아, 당신 기뻐하는 거 좀 보세요. 너무 기뻐하네. 저 기뻐하는 거 좀 봐. 기억납니까? 자, 했죠? 확인합시다. 看把你高兴的 看把你高兴的 자, 요런 게 외국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우리하고 말, 표현이 다르죠? 글자 같은데 어순이 看把你高兴的 이러면 너무 기뻐한다. 저 기뻐하는 거 좀 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지나치게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런 뜻이에요. 자, 3번. 제가 중요한 게 나와 있네요. 오랜 친구의 정을 봐서라도 오랜 친구의 정을 봐서 내가 이번에는 너를 용서하겠다. 해보세요. 안 배우면 그렇게 못합니다. 무엇을 봐서 누구누구의 정을 봐서 내가 이번에는 널 용서하겠다. 자, 하셨나요? 확인합시다. 看在老朋友的份上我这次就饶了你老朋友的정을 봐서 我这次就饶了你 이렇게 하셨죠? 오늘 배운 거에서 요 세 문장 一定要背下来 반드시 배우세요. 小王待会儿谈判就看你的了 2번 看把你高兴的 3번 看在老朋友的份上我这次就饶了你 이 세 문장만 건져도 오늘 수업은 본전을 찾는 겁니다. 일단 외우시고 까먹으세요. 눈으로만 보면은 배웠던 게 기억이 안 나요. 好, 今天讲到这儿,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大家辛苦了, 수고했습니다. 下课 마칩니다.